아버, 아버지여, 당신 의 이름은 위대하신 야외성이 예수하십니다 시간도 아버지 감사와 천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메시지 전합니다. 아버지여, 지어 명철 허락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혀끝을 주장하여주셔서 오직 진리 만아 바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누구든지 영성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성령 성룡 성령 보여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보울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보고 듣고 깨닫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예수와 거룩한 신부들로 아버지 휴거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시간도 예수와 피의 부활로 시작부터 끝까지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아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어,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메시지들을 전해줄까 저는 항상 그그 음, 그 마음으로 항상 마음이 분주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고,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비밀들과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약 2004년부터 지금 2023년 약 20년 동안 보여주셨던 수많은 비전들과 영적인 비밀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은 휴대폰을 들어서 지금 태양을 찍어 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있던지, 어디에 있던지, 지구촌 어디에 서 있던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대륙, 아니면 유럽, 아시아, 중동, 아니면 아프리카, 아니면 섬나라, 아니면 북극, 남극, 뭐 어디에 있던지 상관없이 휴대폰을 들어서 태양을 직접 찍어 보시라고 저는 지금 이 순간 권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휴거의 그날이 The day of the Lord the 휴거의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입니다. 에셔커밍. Yeah,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진대 이와 같이 예수와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예수와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예수와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 예수와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 예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에 그날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휴거의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영적으로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와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비차 곤면하고 피자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고여, 곤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예수와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2004년 야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과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그 이후로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약 20년 동안 수많은 비전들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아주 곧이 지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수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전 우주와 이 세상과 저세, 저 세상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전지전능한 아버지 야외 성령님 예수와 한 분이십니다.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 이름에는, 그 이름에는 창조하다, 파괴하다, 구원하다, 알다, 지식, 경험하다 라고 하는 창조주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와는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갈부리산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아버지 야외 하나님의 명령 받들어 순종하면서 유월절 어린양이 되셔서 야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의 제물로써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그 예수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어마무시한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저는 어마무시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어마무시한 영광으로 여호와의 거룩한신 부들을 데리러 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비전은 이 비전은 에녹 선지자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 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에녹 선지자가 어, 에로, 에녹 선지자가 에녹서를 남겼는데 에녹서, 에녹서 1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녹서 에녹이 모든 악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제거될 환란의 날에 살아 있을 선택된 자와 의로운 자들을 축복한 에녹의 축복을 말씀니다 그가 비유를 들어서 이르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린 의인 에녹이 천사들이 보여주어서 천국에 있는 천사들에 관한 비전을 보았다.그리고 천사들로부터 나는 모든 것을 들었다.나는 천사들로 인해서 내가 본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 세대로 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게 될 세대들에 관한 것이었다.택하신 자들의 관한 택하신 택하신 자들에 관하여 내가 말하며 그들에 관한 나의 비유를 들자면 거룩하고 크신 자가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리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내산 땅을 밟으시리니 그의 진영에서 나타난다. 그의 권능이 천국들의 천국에서부터 나타난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일이라. 그리고 천사들은 떨 것이다. 그리고 큰 두려움과 떨림이 땅 끝까지 그들을 붙을 것이다. 높은 산들도 흔들리고, 그리고 높은 언덕은 낮아지고, 그리고 높은 산과 언덕은 불꽃 앞에서 밀초같이 녹으리니, 그리고 땅은 산산조각이 나고, 완전히 찢어질 것이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과 것, 화평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를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할 것이며, 그리고 의인들은 번영할 것이며, 그리고 의인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들을 도울 것이며, 그리고 의인들에게 빛이 나타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들과 평화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보라, 그가 수만 명의 거룩한 자들, 천사들과 함께 오시니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육체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일 중에서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레 말한 모든 강팍한 일에 대하여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에녹 선지자도 에녹 선지자는 어, 아담과 입으로부터 칠대손입니다. 셋 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으로 셋을 주셨는데 에녹은 에녹 N옥 선지자는 바로 셋 라인의 칠대손 어, 자손입니다. 그리고 365년을 창조지 야외 성의 예수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수많은 비전들을 보았고 그리고 에녹서라고 하는 에녹서를 어 남기셨고 그리고 죽음 없이 하나님께서 에녹 선지자를 직접 휴고 데려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에녹 어 선지자께서 이렇게 에녹 선지자께서도 어, 유다서 14, 유다 1장 14절에 적혀 있는데, 에녹 선지자도 이 어마무시한 어, 휴가 장면을 보았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저는 어마무시한 비전을 보았는데, 저는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비전입니다. 공중에 떠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전 우주가 깜깜했습니다. 아니, 또 이게 무슨 비전인가 싶어 가지고 있는데, 11시 방향에서 작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건 또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빛이 점점점 커지더니 저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서 그 빛은 어마무시하게 수 숫자가 많은 천군 천사였고 그들은 모두 다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으셨으며 모두 다 하얀색 날개를 단 천국 소속의 천군 천사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광, 광, 영광으로 영적인 광채로 둘러싸이셔 가지고 오시고 있는 장면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정도 어...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어느 순간 제 옆에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예수 하나님을 정말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제일 앞에 나가서 얼굴 한번 보겠다고 삐집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앞으로 나갔는데, 예수 하나님께서 그 어마무시한 영광으로 둘러싸이셔가지고, 영적인 광채가 얼마나 센지, 빛이 얼마나 센지 모든 것을 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와, 너무나도 아름답다.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빛으로 가득한 천사들이 이렇게 공중에서 만나는 장면을 보았는데, 바로 깼습니다. 자, 저는 이 무시, 어마무시한 어 장면을 에녹 선지자도 보았고 그리고 저 또한 이 어마무시한 어, 장면을 보았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자, 그리고 2011년 2월 2일 날대천사장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어, 저는 공중에 떠 있었는데 이것도 아주 긴 비전은 아닌데 아주 신기한 비전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멀리 어 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대형 아주 뭐 거인입니다. 대형이신 천사장 남자분께서 제 앞에 딱 있고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으셨고 어마무시하게 큰 하얀색 날개를 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이했던 것이 오른손에 어, 나무 막대기 같은 지위를 하기 위해서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계셨고, 무엇보다도 공중에 관망사혼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를 쓰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니, 무슨 꿈인데, 한자가, 대형 한자가 써졌는데, 관, 정부관, 어, 소망망, 그리고 죽일사, 죽을사, 그리고 영혼혼. 어, 이 관망사혼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는, 완전히 피 색깔, 완전히 블러드 레드, 피 색깔이었고, 24K 골드 색깔이었습니다. 어마 무시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천사장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뭐,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대천사장님께서 이 한자 성어 하나하나를 뜻을 풀어주셨습니다. 정부관, 소망망, 죽일사, 영혼혼, 관망사혼, 그래서 이 천사장님께서 직접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Whole world government wants to kill people's soul through microchip. And from now on, whole world government will uh, fully focused on microchipping to the people. 이렇게 전 세계 정부는 어,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기를 원한다. 마이크로칩으로 그리고 전 세계 정부는 이 지금부터 아주 사람들에게 치벌받기 위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어, 2011년 2월 2일 대천 사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해 주셔서 이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한자 성어가 정확하게, 뭐,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 비전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비전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관망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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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망사운 이렇게 하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관정보관니고 소망망, 죽일사, 용혼혼이니까막 이제 깨어나자마자 가 그냥 눈 뜨자마자 바로 사전을 뒤져가지고 막 찾았습니다. 정보관, 소망망, 죽일사, 용혼혼막 찾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뭐, 주변에 말을 해줘도 아무도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 제, 대천 사장이 뭐 나타났는데, 뭐, 건망사원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도 저의 어떤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없, 없지만, 저는 이 메시지를 받았고,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어, 부담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 메시지를 적어두었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정말 아주 많은 시간동안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한자성어를 이제 관망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대천사장님께서 전해주셨고, 그리고 3일 후에, 어, 예수와 하나님께서 직접 또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제 앞에 계셨는데, 하얀색 세마포옷을입으셨습니다 어, 꿈에서 천사들,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을 어뵐 때, 그 자체 완전히 하얀색 형광등색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빛이 막 납니다. 빛, 빛이 납니다. 예수 하나님도 어마무시한 빛이 나시고, 어, 천국 소속 천사들도 빛이 환한 빛이 촥 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바로 눈앞에 계신데 제 왼쪽 손을 딱 보니까 손바닥을 딱 보니까 C H A O S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무슨 한국 사람인데 막 꿈에서 막 로시아나 로시 이러지 막 관망사옥 막 한자 성어 나오지 막 그리고 막음 뭐 이렇게 또 영어로 이렇게 CHAOS 이렇게 또 적혀 있니까 으어 의식이 100%제 의식이 아니게 되면 무슨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아해 가지고 이건 또 뭔가 싶어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자, 그랬더니 예수 하나님께서 케어스, 혼돈, 혼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정부는 언제쯤 혼란, 혼돈, 케어스가 일어날지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군사적으로, 어,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ing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자성어를 써주시면서 그 한자성어의 문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해석해 주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꿈에서 깨자마자 한자사전을 찾아서 받아 적어두었는데 그 꿈을 꾸고 3일 후에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CHAOS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 왼쪽 바닥에 CHAOS라고 적어주셨는데 순간 이건 또 뭔가 싶었는데 예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 세계 정부는 언제쯤 케어스 CHAOS가 혼돈이 일어날지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법, 경제, 군사 시스템 모든 것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리비루 NIBIRU 리비루와 행성들이 태양 뒤편에 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순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슈퍼문 슈퍼해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어, C-A-T-M-T-R-A-I-L을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밤낮으로 아주 미친 듯이 뿌리고 있다. 5번 달이 빙글빙글 돌고 있다. 지금 니빌 와 행성들이 태양 뒤편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이제 생눈으로 하늘에 떠 있는 태양들을, 보, 하늘에 떠 있는 행성들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행성들은 동쪽 하늘에서 더욱 잘볼 것이라고 합니다. 행성들은 한개가 아니고 아주 여러 개라고 비전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2019년 7월 15일 커다란 행성 중간에 B A N Q U E T라고 하는 영어가 씌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얀색 행성을 볼 때, 우리는 로시아시아나 예슈아의 결혼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휴거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들은 영적으로 24시간 바짝 긴장을 하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을 쫓지 마시고, 오직 예수와만 홀로서기 바라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지금 사탄표가 나와 있습니다. 먹지 말고, 맞지 말고, 받지 말고, 모두 사탄표. 알레파이드 10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맞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어떤 것도 님들의 몸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어서 태양을 찍어 보세요. 태양 뒤편에 행성들이 오고 있는 것이 휴대폰에 찍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카메라로 하늘을 찍게 되면 살아, 행성들이 찍힐, 것임, 찍힐 것이라고 합니다. TV 스크린을 집중적으로 잘 관찰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든지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뉴스, 스포츠, 광고, 기타 등등 무엇을 보든지 태양이 찍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면 잘 관찰해 보세요. 하얀색 행성과 붉은색 행성, 그 밖에 행성들이 TV 화면 속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주 곧 생눈으로 하얀색 행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늘에 아주 커다랗게 떠 있는 행성들을 볼때 아주 기절 촉봉하게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늘에 디스크처럼 생긴 메탈리 컬라의 행성이 하얀색으로 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보라색 하늘을 보게 될 것이고 24k 순금색의 빛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행성들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 280광년 떨어진 곳에서 태양 뒤편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곧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은 두 개의 태양이 떠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마치 구름처럼 하얗거나 검은스름한 그림자처럼 커다란 하얀색 행성이 하늘에 떠있는 것을 보게 될때 사람들은 웅성웅성 저게 뭐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커다란 왕초대형 빨간색 행성이 서쪽에서 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지금은 핑크색 하늘을 부분적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때가 되면 전 세계 하늘이 아주 짙은 핑크색으로 덮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지구의 북극과 남극의 축이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지구에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대격변은. 바다가 움직이는 레벨이 되겠습니다. 바다가 움직여서 대형 선박이 기울어지고, 쓰나미는 얼마나 큰지, 미국 맨 하탄 절반의 건물들이 모두 바닷물에 잠기게 될 것이며, 얼마나 갑자기 쓰나미가 밀려오는지, 대부분의 아파트는 다 물에 잠길 것이고, 산의 중턱까지 물이 갑자기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지진이 크냐고 하면 건물들이 90도 각도로 벌떡벌떡 일어나는 정도의 수준일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싱크홀과 쓰나미, 화산 활동, 지진, 하늘에서는 불덩어리들이 떨어지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아주 곧 지구촌 어디선가 핵폭탄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핵폭탄이 터지게 될때 저는 야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Time is up. 시간 다 됐다. 야외 성령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시며 시간과 초, 공간을 초월하시며 어제, 오늘, 내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휴거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며 단한번 일어납니다.이 휴거 사건은 애녹 선지자도 세상에 만들어졌을 때 초창기에 이미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예수와의 거룩한 자들을 데리러 오는 장면을 보았고, 유다서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며, 에녹서 1장에 그 내용을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2017년 2월 4일 예수와 하나님의 메시지, 2017년 2월 4일 저는 예수와 하나님을 또 직접 만났습니다. 그날 어, 정말 얼마나 악한 영들의 공격이 심한지, 아주 인텐스한 밤이었다. 이렇게. 어, 일기장에 비전 다이어리에 첫 번째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서 있었는데 제 앞에 예수 하나님께서 하얀색 세마포옷을 입으셨고 예수 하나님 바로 뒤편에 여덟 명의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 뒤편에 서 있었고 그리고 교회인데 저쪽 오른쪽 구성에 92명의 사람들이 웅성웅성 우글우글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딱 보자마자 정보가 저한테 바로 들어옵니다. 아니... 1 0 0명 중에서 8 명만 휴가 준비가 되었고 92명의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 가지고 휴가가 지금 딱 일어나면 그들은 남는다 그들은 남는 남는데 그때가 저에게 예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휴가 때 남는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하나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니 예수 하나님 왜 그렇게 많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어, 휴가때 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휴가가 일어나면 그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휴가때 남는다. 그래서 그때 예수 하나님께서 이게 아주 어, 젠틀하게 물어오셨습니다. 영어로 물어오셨습니다. That is why why don't you stand up first line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2017년 2월 4일 예수와 하나님의 메시지 전 세계 크리스찬 중에서 100명 중에 8명만 휴거 준비가 되었고 92명의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서 휴거가 지금 딱 일어나면 그들은 남는다 전 세계 인구는 약 80억 8 0 0 0 0 0 0 0 0 0이0 숫자들은 어디까지나 예수 하나님께서 2017년 2월 4일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계산해 본 것입니다. 가상의 숫자입니다. 전 세계 인구 약 80억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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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스0 숫자 인구의 약3 0 2 0억명2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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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억 명 휴거 준비된 숫자 크리스천의 8% 2억 명투 헌드렛 밀리언 2 0 0 million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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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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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숫자와 명단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아십니다. 정확한 휴거 시나리오도 창조주 하나님만 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와의 신부들은 영적으로 아주 바짝 긴장하고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상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수와 하나님께서 야외 하나님으로부터 지구에서 예수와의 신부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허락변지를 받으셨습니다. 천국의 옷장에서 천사들이 예수와의 신부들에게 입혀줄 세마포 옷들이 막 꺼내질 순간이라고 합니다. 휴거 비행기. 이제 비행기의 비전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줄쫙 서가지고 보딩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도 이제 막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휴거 비행기, 보잉 예수와 777 비행기는 사람들이 한참 보딩 패스를 하고 있으며 이제 막 비행기가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 위에서는 천사들이 3, 3, 5, 5, 낮은 구름 위에서 지금 휴가될 예수한 신부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다서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한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천사들이 줄을 서서 하늘 사방팔방에 보내질 것입니다.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들은 거룩한 결혼 예복을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며 전 세계 예수와의 신부들은 모두 똑같은 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저는 사탄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사탄은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훼 우리가 원했던 모든 영혼들은 이 땅에 모두 다 남았다. 하하하하하!" 휴거될 예수와의 신부들은 아주 적은 숫자라고 합니다. 예수와께서 아주 고도십니다. 거룩함으로 휴거를 준비하세요. 오직 예수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 순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물을 누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예수와께서곧오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니비르와 행성들이 지금 태양 뒤편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로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안경 속에서도 지금 사람을 막 쫓아다닐 그런 때가 아니고 이제. 어, 정말, 오직 예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독대하시고, 창조주 야외의 성님 예수 하나님과 직접 독대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와를 영접하는 순간, 진리의 성님께서 님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도 직접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쓸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분별력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속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평안으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과 일대일 독달를 하시고 85시간 투자를 하셔서 최소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방에 다 읽으시라고 권해드리며 에녹서를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이 살얼음 위를 걷는 마음으로 정말 정말 어 근신하고 정말 회개하며 날마다 거룩함으로써 예수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공기처럼 가볍게 맑고 물처럼 깨끗하게 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예수아를 믿는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올 올바른 행실로서 예수아의 브랜드를 입은 자들이라면 예수아를 닮은 예수아의 거룩한 신부들로서. 어, 예수님의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올바른 행실로써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시라고 저는 이 시간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주 곧 생눈으로 이제 행성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2년도 8월 28일부터 정말 어, 서쪽 하늘을 우연히 태양을 찍게 되었는데 태양 뒤편에 행성이 찍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약 10개월 동안 FAA Weather Web 카메라 이것은 미국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하루에 두 번, 세 번, 네번뭐 아침 점심 뭐 아니면 오후 아니면 새벽까지도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번네번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행성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나? 날마다 점점점 행성들이 커지고 있고 날마다 점점 점점 행성들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고 날마다 점점 점점 보이지 않던 곳에서도 행성들이 보이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하면 리비르와 행성들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지금 접근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행성들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행성들은 280 광년 태양 뒤편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에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큰 행성들이 다가오고 있는지 어,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기 로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기를 원하지만 정말 어.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예수와 카밍 채널을 통해서 약 900개가 넘는 영상물들이 영어와 한국어로 제작이 되어서 영성 훈련을 목적으로 성령님과 일대일 영성 훈련 목적으로 나갔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읽어 보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영성 훈련 영혼이 자라나는 과정이 약한 1년 넘게 걸리게 될 것입니다.예수하님께서 나 아주 고드십니다.그날과 그 시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저는 제가 보았고 제가 들었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직 고도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마라나타 하며 준비된 예수의 거룩한 신부들로서 정말 사탄이 야외 우리가 원했던 모든. 영혼들은 이 땅에 모두 다 남았다라고 하는 그 명단에 여러분들이 예셔커밍 여러분들이 어그 명단에 들어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